중립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개념은 그런 금리예요. 인플레이션도 없고 경기 침체도 없는 그런 금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금리를 찾기 위해서 추정하고 그래서 이제 연준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FOMC 회의가 끝나면 점을 찍잖아요. 그 점들 중에서 이 마지막에 이제 롱거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 찍어놓은 금리가 뭐냐면 중립금리예요. 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2%, 2.5%가 되면은 적당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우리는 5%니까 조금 경기를 둔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 금리가 중립금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립금리가 구조적으로 변한 것 같다. 라는 것이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였어요. 네. 구조적이라는 표현은요. 이 구조적 반대말은 순환적, 사이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순환적이라고 하면은 중립금리가 한번 올랐지만 에이 나중에 다시 내려가 그러다 말겠지. 그러니까 이제 순환적이라면은 구조적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는 얘기니까 이건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중립금리가 그냥 한번 올라오고 유지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제가 되니까 진짜 무서운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 하기 전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자꾸 뭐 금리를 올라간 것 같다는 둥, 인플레이션 어떻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파월 의장이 실제로 잭슨홀 미팅에서 딱 이렇게 얘기했죠. 중립금리? 그런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올라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거 파랑새 아닌가요? 아니면 뭐 유니콘 아닌가요? 상상 속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상상 속에만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그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톤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두에 잭슨홀 미팅에서 막 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다가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안심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립금리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렵고 그래서 네. 제가 비유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중학생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중학생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100점을 맞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이제 코로나를 한번 걸려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번 이제 못하고 네. 그래서 이게 점수가 60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100점에서 60점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에 인플레이션이 하나도 없었던 아주 그냥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야 좋다 막 이랬을 때 그때가 이제 100점 만점이었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9%까지 올라갔을 때는 60점밖에 못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90점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90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했던 주제가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는 90점에서 100점 올리는 거 뭐 가능했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90점, 100점 올리는 거 이거 어렵다. 어려워진 것 같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금리 이제 인플레이션을 3%에서 2%까지 낮추는 건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재정적 그 뭐 지정학 리스크가 너무 부각이 많이 되면서 서로 야, 네 물건 싸게 만들 수 있으면 가져와. 그러다가 내가 만들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연출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뭐 농산물의 이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인구 구조의 문제도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베트남 지역 갑이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조차도 MZ 세대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저 두 배 주시든가요? 그 뭐 임금 두 배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저 그냥 가서 그냥 있을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되게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노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 매년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죠. 네.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가 파업한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보면 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노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두 배 주든가 안 그러면 안 해 라고 했을 때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월급 많이 받은 분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럼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또 올라가면 또 임금을 올려달라고 네. 하겠죠. 이게 반복되면서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이 생긴다. 악순환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도저히 못 잡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의 우려고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미국의 지금 노조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나라고 봤더니 미국의 노조 가입 비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는요. 한 3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더라고요. 와,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노조? 노조의 힘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 노조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기업들이 직원을 자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운 속도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뭐 3억이 좀 넘는데 이 중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가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네. 근데 이 노동자들이 1억 5천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졌다고 해가지고 2주일 만에 2,400만 명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지. 근데 노조가 10%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르면 잘리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그렇진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잘렸나요? 잘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을 저렇게 이걸 이제 좋게 말하면은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하죠. 자를 때 자르고 데려올 때 자르다가 그냥 자를 때도 마음대로 자르고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좋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개인한테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야 자동차 파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야 노조가 10%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노조가 10%라는 얘기는 여기서 뭐 두 배가 올라도 20%라는 얘기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이 연결돼가지고 물가를 연결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립금리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중립금리 이야기는 결국 이제 그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아재는 2%까지 못 잡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될 거고요. 그런 우려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잡아가시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고금리의 장기화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중물가, 뭐 중금리, 그 예전처럼 막 저금리나 뭐 제로금리는 아니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뭐 뉴노멀의 시대다, 금리만 두고 봤을 때 맞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금리는 이제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네. 금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근데 단기 금리는 연준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 금리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금리가 2년물 금리니까 2년물 이하의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금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은 분명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요.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나 구인자 수, 그러니까 사람 뽑아요 라는 그 숫자가 급감했어요. 그 얘기는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뭐 임금이 올라가면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서 사단을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안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문제예요. 장기 금리라는 거는 단기 금리에다가 더해주는 값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웅달님한테 제가 뭐 열흘만 빌려주세요라고 할 때 금리랑 3년 빌려주세요라고 할 때 금리는 높게 받아야죠. 더 높게 받아야죠. 솔직히 뭐 제가 뭘 믿는다고 그렇잖아요. 네. 3년 있다 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장기로 빌려줄 때는 금리가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년물 금리 미국의 2년물 금리는 5% 근처고요.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4% 근처예요. 더 낮네요. 더 낮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금리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 역전됐던 금리가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단기 금리는 더 안 올라가서 이게 점점 내려가거나 유지가 되는데 장기 금리는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미국 정부에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채권이라는 종이에다가
웅달님, 제가 10년 있다 갚아드릴게요. 대신에 10년 동안 금리는 4% 드리겠습니다. 라고 쓴 종이를 주고 네.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돈을 빌릴 때 그 금리는 무엇에 따라서 바뀔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종이도 또 채권이죠. 네. 이 채권도 똑같이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하려는 종이 쪽지를 발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질 거고 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가겠죠 가격이. 네. 근데 채권의 가격은 금리랑 반대라고 했으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정부에서 돈을 계속 더 빌려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건데 이게 미국 정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금리가 10년 동안 5%의 금리를 주는데 계속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5%의 금리를 주면서 돈을 계속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 5% 10년 동안. 이상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 이상 벌 자신이 있어야지 벌리는 거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저도 좀 인상적인 것이 우리가 그동안 연준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은 금리가 낮아지고 파월이 어떻게 하고 양적 완화가 어떻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이든이 즉 미국 정부가 이 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자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정부가 돈을 써야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썼는데 그때 당시에 GDP 대비 한 7% 8% 정도 돈을 썼어요. 네. 많이 쓴 거죠.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14% 썼어요. 두 배 되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쓰고 나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더 써요. 네. 또 이게 내려오던 것이 또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네. 재정 적자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받는 돈은 뭐지? 정부가 받는 돈은 세금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금이 잘 거치려면은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정부가 돈을 계속 더 쓴다고 하니까 이거는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거고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두 가지 방법이네요. 세금을 더 걷든가. 근데 이제 내년에 대선인데 세금을 더 걷는다고 지금 바이든이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뭐가 남나요? 빌려야죠. 또 빌려. 또 빌려, 또 빌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때문에 야 지금 큰일 났다. 이거 31조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넘어갔죠. 네.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33조 달러까지. 네. 금방 올라갔어요. 이게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금리가요. 네. 지금 이제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처음에는 코로나 당시에는 금리를 0%였으니까 진짜 이자도 안 내고 돈을 많이 땡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4% 5%니까 아마도 내년도가 되면은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국채들이 다 되게 다양한 국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 갚아야 되는 돈, 1년 있다 갚아야 되는 돈, 10년 있다 갚아야 되는 돈. 이 돈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4%가 될 겁니다. 내년이 되면. 근데 아까 이 평균적으로 받든 뭐든 이 부채로 쌓여있는 이 부채가요 33조 달러예요. 33조 곱하기 4% 하면은 3,4,12 그러니까 1.2조 달러에서 1.3조 달러가 내년에는 이자로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매년 내야 되는 이자인 건데 이 이자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GDP가 1.6조 달러니까 거의 네. 한 70-80% 정도 되는 겁니다. 와. 우리나라 GDP 정도에 되는 규모의 돈을 미국은 이제 내년부터 매년 이자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로. 내야 되는 이자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 드세요? 또 돈 찍어내겠구나. 아니 근데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네. 자 미국 정부가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미국 정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를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신용 불량자가 됐든 누군가라고 어떤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일을 안 하고 버는 돈은 없는데 자꾸 돈을 더 쓰는 거야.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그래서 이자를 더 내야 돼. 그래서 또 빌려. 네. 그래서 이자가 더 늘어나. 네. 그래서 또 빌려.
그래서 이자가 더 늘어나.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금리를 장기 금리를 어떻게든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동시에 어떻게든 많이 빌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건데 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이 미국 정부가 이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높은 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에 뭐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보조금을 주죠. 보조금. 네.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요. 지금 월가나 아니면 유럽에서는 정말 핫 이슈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보조금이라는 거는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야 공정 경쟁, 자유 무역이라는 걸 하려면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하면 되냐? 라고 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게 야 니네 너무 보조금 많이 준다.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조금 주면 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엄청 잘할 수 있을 텐데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죠. 뭐라고 엄청 많이 하다가 요즘에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는 거야. 보조금을. 근데 이제 보조금을 주는 이제 항목이 너무 명확하죠. 반도체와 AI 칩이죠. AI 칩과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공장을 짓는다고. 그럼 보조금 많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조금을 많이 줄게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고민 없이 그냥 일단 미국으로 다 공장 다 옮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 포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뭐 전부 지금 다 옮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가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 이제 스텔란티스라는 공장,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캐나다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이제 땅을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파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이게 파다가 아 이게 맞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를 찾아갑니다. 당신네가 지금 1조 달러, 1 빌리언 캐나다 달러를 준다고 하는데 미국 가니까 20배 준대더라. 20배. 근데 이게 20배가 그냥 뭐 1,000원, 2,000원이 아니고 이거 따져보면은 거의 뭐 몇십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조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냥 나 이거 그냥 땅 판 거 묻고 그냥 갈까? 묻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에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생각 안 잡으세요. 그러면 생각 좀 해봅시다. 아, 왜냐면 또 공장 뭐 땅까지 팠는데 또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야, 그래 고민하다 그러다가 아니 근데 저기는 20배 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알겠습니다. 20배까지는 못 죽이고 우리가 16배까지는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시작된 보조금 경쟁이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정부가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역 질서도 완전히 해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만 그럴까요? 그 다음 주인가 유럽에서도 칩스 법안이라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거의 뭐 50조 원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또 50조 원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발표했어요. 야, 우리도 보조금 줄게. 나도 줄게. 너도 줄 거냐? 나도 준다.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그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한 뭐 3년에서 5년 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공짜 돈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당장에는요. 당장에는 이 보조금 경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는 혹시 뭐 과거에서 뭐 그런 거를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겠네요. 이런.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 아주 재밌었던 게 오펜하이머라는 전쟁 영화. 여기서 많은 힌트를 제가 좀 찾았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영화가 어떤 주제인지만 설명드려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핵무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야, 이게 원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핵을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거를 융합을 시키거나 이걸 분화를 시키면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했는데 과학자들이 이 생각이 든 거야. 야, 이거 히틀러가 알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히틀러가 알기 전에 빨리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그 영화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각국,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여기서는 우라늄을 만들고 여기서는 플루토늄을 만들고 여기서는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핵무기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핵무기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다 보니까 정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때려버려 정말로. 내가 그때 GDP의 뭐 거의 뭐 몇 퍼센트의 수준에 한 2, 3% 정도 되는 수준의 돈을 여기다 때려박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전쟁이니까 이거 못 만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도 데리고 오는 것도 계속 데리고 와요. 뭐 사상에 문제가 있네 없네 해도 그냥 데리고 와요. 그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고 해봐 빨리. 어떻게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딱 3년 만에 만들어냅니다. 상용화시키는 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 주고 이런 거 미국의 그런 그동안에 했던 미국의 상황이랑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앞장서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보조금을 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오고 있죠. 전 세계에 있는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여기서 보조금 줄 테니까 일로 와서 장사해. 그럼 사람을 다 데리고 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걱정스럽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야 이자가 높아서 대출을 더해. 대출을 더해서 이자가 더해. 이 소용돼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겨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AI 개발자들 전부 일로 와. AI 기업들 다 일로 와.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만들 수 있는 다 일로 와. 일로 와서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혁신을 만들어서 경제성장 4% 5% 우수울 정도로 더 많은 경제성장을 하고 우린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부의 대이동 그러면 와 이게 뭐야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표현하신 것이 미국 정부와 그리고 연준에서 미국의 개인과 기업에게 가고 있다. 미국 정부가 돈을 꽂아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꽂아주고 있죠. 그리고 연준도 왜 갑자기 거기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연준이 빌려주잖아요. 연준이 빌려줬는데 연준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누적해서 손실이 13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손실이 나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정부가 그때 코로나 당시에 돈 많이 빌렸잖아요. 근데 금리를 얼마로 줬냐면 0%였어요. 정부한테도 금리를 하나도 안 받고 돈을 많이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가 어딨어. 지금 금리는 5%인데 빌려주려면 5%를 받고 빌려줬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빌려줬던 그 채권이 똥값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아주 심각한 그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부를 가지고 있던 부를 미국의 개인과 기업에게 꽂아주고 있는데 이 꽂아주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전쟁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그러네요. 이해가 되죠. 사활을 건 거죠. 사활을 건 거예요. 야,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든 혁신을 만들어야 되고, 미국 기업이 AI를 만들어야 되고, 미국 개인들이, 아이고, 안 되지. 힘들면 안 되지. 소비를 더 해야 되고, 경기가 망가지면 안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그 패권 전쟁, 보이지 않는 그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그래도 높다고 봐야 될까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미국에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미국일까 중국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편향을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지금 짐이 갔잖아요. 짐이 갔잖아요. 지금 대통령 가가지고 그렇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거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국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하거나. 좀 더 나아가면 미국을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거를 투자 아이디어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중국은 좀 배척을 하고 한국하고 미국을 좀 중심으로 좀 국가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중국이 워낙 안 좋아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안 좋아서 이게 반등하는 것을 노려서 뭐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이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중국 주식을 사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주식이라는 거는 그만큼의 지분을 내가 갖는 주인이 된다는 의미인데 네. 진짜 주인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 중국 주식은 아 그런가? 글쎄 이게 그 회사인 것도 같은데 이거 공산당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마윈 회장님 잡혀가시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 일단 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마윈 회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이유를 연속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마윈 회장을 보면서 중국에 있는 젊은 천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젊은 천재들이 물론 공산당을 위해서 막 충성을 다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나의 몸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 되는 그렇죠. 것에 보상이 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던 맨 마지막 아 나이가 잘하면 저 사람처럼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윈이었을 텐데 맞아요. 마윈이 저렇게 된 이유로 중국에 있는 천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좀 중국에서 과연 혁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혁신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 결국은 천재들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과연 어딜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젠슨 황도 그렇고요. 뭐 미국에 있는 많은 빅테크에 있는 CEO들이 미국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인도 사람이고 뭐 타이완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시대의 흐름이 아까 제가 오펜하이머 뭐 말씀을 드렸는데 천재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재들을 그때 당시에 아인슈타인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돈을 어디다 꽂아놓고 있는가? 네. AI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중국 경제가 진짜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뭐 말씀해주신 보조금 전쟁이나 미중 패권 전쟁이나 이런 구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국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부동산이 뭐 어떻게 됐다더라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중국이라고 해서 뭐 이번에 뭐 망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언젠가는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도에서 그리고 또 중국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일로 갔다가 하는 거지. 뭐 중국만 힘들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뭐 작년 10월 달쯤에 중국 망한다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 때는 중국 얘기 한 번도 안 들었었죠. 네. 왜 그랬냐면 미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미국에서 은행이 망한다고 그러고 뭐 크레딧 스위스가 망한다고 그러고 부채 한도가 어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망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는 아직 뭐 이슈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결코 중국의 부동산의 문제에 비해서 경중을 따졌을 때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런 센서를 가진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런 그 사무실 책상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센서를 달아가지고 여기 사람이 앉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 미국에 있는 그 상업용 부동산의 3분의 1의 책상이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자기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게 비어있는데 자리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야 되지? 라고 하고 고민을 해서 옮길 때마다 엄청난 그 충격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쓰고 있는 비중은 58%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공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코 지금 미국의 상황이 뭐 아주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막 걱정했다가 또 여기를 걱정했다가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지금 중국을 엄청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 문제는 뭐 다 너무 심각하죠. 다들 아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문제 심각하고 그렇다고 지금 공장이 잘 되냐 그러면 가동률도 안 좋고 가동률이 안 좋다고 보니까 이제 생산자 물가도 너무 낮고 막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고 소비는 안 하고 중국에 있는 개인들이 미래가 걱정되니까 그냥 돈이 있어도 저축만 하고 뭐 이런 상황 모든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망할 거냐? 지금 그럼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금리를 낮추는 거 아니라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원래는 중국에서는 뭐 대도시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뭐 2선, 3선 도시로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약간 풀어준다라고 하면 또 이제 풀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순환적인 관점에서 이게 날씨, 계절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연말이 되면 미국에서 소비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시즌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주문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살짝 반등한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공장 돌려야 됩니다. 쉬었던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사이클상으로 지금이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당장 망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7년 만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그 중국을 방문해서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첨단 산업 분야는 조금 그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약간 열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마지막에 보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미중 관계가 좀 완화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제가 막 그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저의 느낌은 네. 미국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국 정부와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그냥 개인하고 기업에게 그냥 막 주고 있다고 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를 높여도 잘 버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왜 경기 침체가 없지? 잘 버티니까. 돈을 그렇게 부의 대이동을 시켜줬는데 금리가 높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데이터를 찾아보면요. 미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넷 웰스라고 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한 100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30조 달러예요. 그게 보조금의 힘이군요. 그렇죠. 보조금의 힘이고 자산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130조 달러란 말이에요. 네. 미국의 개인들이 130조 달러를 들고 있는데 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 한들 이 사람은 내야 될 부채가 별로 없는데 자산은 많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도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그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은 지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찔끔찔끔씩밖에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 이러다 제 죽겠다. 이런 생각을 미국이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목을 쥐고 있다가 아 좀 쉬었다가 할까. 살짝 쥐었다가 또 쉬었다가 할까. 이런 거 아닐까. 너무 완전히 죽이면 또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이게 만약에 체제가 붕괴된다. 그러면은 미국도 또 너무 힘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쿨다운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케이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일본이 만약에 경기가 이렇게 좋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떨어졌다면 또 다시 회복했겠죠. 근데 일본은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됐죠. 예. 한 번에 깨진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동양의 문화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 중국도 이게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펀더멘털 대비. 그럼 펀더멘털 빨리 수렴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야 다시 사는 사람도 생기고 또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새로운 부자가 나와서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게 이제 창조적 파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부동산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이 일단은 지금 최인데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전략밖에 못 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망하진 않고 그냥 서서히 그냥 일본처럼. 이렇게 일본처럼 되는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국의 일본화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네, 서방에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중국은 못 버티는데 그게 뭐 산업의 경쟁력, 뭐 기축통화의 국가의 힘 뭐 이런 걸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그냥 전부 다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예를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내 거냐 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하려다가도 아, 그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을 거고 이러다 보면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그냥 아, 네가 할 수 있으면 다 네가 다 먹어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로 천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그런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혁신이라는 혁신은 전부 미국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않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죠.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사님께서 보실 때 이제 한국의 경제인데요. 이제 중국이 뭐 서서히 만약에 일본처럼 된다라는 뭐 그런 방향도 있는 거고 미국은 그렇게 보조금을 통해서 다시 패권을 정말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한국 경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쪽에 많이 기울었죠.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뭐 중국, 뭐 북한, 러시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사실 이쪽으로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수혜를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수혜를 받고 가능하면 많은 보조금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전 세계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뭐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AI를 개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AI를 하려면은 GPU가 필요한데 GPU 빨리 갖고 와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숨에 차서 못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병목이 풀려야 AI가 가능해지고 AI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혁신이 나타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딱 이 순서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수준이냐면 AI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GPU가 부족해가지고 난리인 상황인 거예요. AI가 다 학습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 끝나고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AI의 학습과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추론은 뭐냐면은 AI를 넣은 컴퓨터, AI 엔진을 넣은 스마트폰, AI 엔진을 넣은 서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이게 학습이 끝나면.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아직 학습이 다 안 끝난 거예요. 아주 초기군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끝났고 이 학습을 하려다 보니까 GPU가 필요한데 GPU가 없어. 부족한 거예요. 물량이 부족해. 그리고 GPU가 이제 부족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니 그 계산을 더 시키니까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계속 성장 성과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넣어도 더 이상은 성장을 못하다. 성과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넣을 때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여기서 이만큼 넣으니까 좋아지긴 좋아진데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아 라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더 안 늦지. 컴퓨팅을 그만하는 AI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넣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더 좋아질지 모르니까 이게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I가 가는 과정에서 근데 HBM이라는 게 있네. AI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저장해놓은 거 계산하는 곳에 자꾸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1차선만 있으니까 안 된다. 12차선으로 늘리자. 이게 이제 HBM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어디서 만들어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자 보면은 AI로 가기 위해서 이 AI로 가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뛰어넘는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AI인 겁니다. 이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막혔고 이 병목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너무 다행인 거죠. 수혜를 입는 거죠. 근데 이제 당장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닷컴버블 때처럼 또 급락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얘기가 나오려면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해 봤더니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하고 나서 그때 망하는 거지 지금은 망하고 이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네.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관점을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그렇게 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겁니다. 이게 그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가 1년이면 예산을 400조씩 걷어요. 400조 원씩.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도 걷었고 작년엔 395조 걷었더라고요. 올해 400조 원 걷었고요. 그럼 7월이니까 이제 중간 정산을 해보면
작년보다 속도가 빠르네? 느리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보다 얼마가 덜 거쳤냐면 40조가 덜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400조를 거둬야 되는데 40조가 덜 거쳤어요. 이거 아까 미국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10분의 1을 못 거뒀어요. 그러면 왜 이게 못 거뒀나라고 보니까 소득세가 13조가 덜 거쳤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17조가 덜 거쳤는데 이 법인세의 25%를 누가 내냐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됩니다. 적자니까. 하이닉스 적자 냈고 삼성전자는 작년보다 지금 순이익이 95% 급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던 세금을 전혀 못 내니까 지금 세수가 완전 빠꾸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언제 좋아져 언제 좋아져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고 이 올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정해진 미래. 라고 봐요. 저는 결국은 반도체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지금보다 뭐 미국이 갑자기 뭐 망가지거나 그렇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중국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경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행이지 않을까 괜찮게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지금 당장 너무 힘든 상황인 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40조 원 부족한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미국 정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조를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 긴축해야 될 수도 있는데 긴축하기는 또 어려워요. 또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 하기엔 또 문제가 있죠. 국채 발행을 하면 또 이자 금리가 또 올라갈 텐데 가계부채. 그럼 가계부채는 어떻게 하면 그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국채 발행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에 나왔던 것 중에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외평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사용하려고 써는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은 뭐냐면은 달러가 너무 뭐 급등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진정해라 라고 할 때 쓰려고 했던 돈. 요 돈을 이제 좀 전용해가지고 쓴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들으시는 분들이 좀 뭐야 어떻게 그렇죠. 그 돈을 거기다 손을 대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다행히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린다고 했으니까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미국이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지금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유가가 지금 어제 또 많이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비판적으로 또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 미국 방향으로 가는 지금 이제 구도가 좀 그렇게 됐잖아요. 중국 쪽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도 그 예전에 중국과의 그런 무역을 많이 활발하게 할 때랑 비교했을 때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많이 바뀌겠죠. 많이 바뀌. 근데 많이 바뀔 거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보는 게 기업들도 그 부분에 맞춰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뭐 철강, 화학, 자동차. 뭐 반도체 K-POP도 이걸 전부 다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중간재를 수출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구조에서 계속해서 지금 미국향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걸 지금 바꾸기 시작한 지 한 2, 3년 됐단 말이에요. 네. 벌써 그 상황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지 당장 지금 바꾸고 그런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충분히 많이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산업의 구도가 바뀌겠죠. 우리나라의 네. 산업의 구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역할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는 분명한 이제 롱숏이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좋고 안 좋은 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잘 변화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했을 때 플러스가 날 가능성도 충분히 뭐 해볼 만하다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 산업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그러면 그 앞으로 먼 미래에 계속 우리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제조업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약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다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 앞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로 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AI,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AI 혁명 그것도 관련해서 이제 거품은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초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우선 좀 궁금한 게 그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판이 뭔가 바뀌고 질서가 바뀌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도 주식시장은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한가요? 아, 주식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죠. 네. 이게 우려를 타고 올라간다고. 네. 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부자가 많아요. 우리가 나는 부자 아닌데 왜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순 자산을 규모로 따져보면 부채가 많다고는 하나 자산 순 자산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대외 자산도 과거에 2014년 이전에는 우리가 해외로 이자를 줘야 되는 꽤 훨씬 많았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도 순자산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순자산 규모가 7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막 매크로적인 관점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점이 하루라도 없은 적이 있었나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고 이게 돈이 이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부의 대이동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는데 그 이동 과정이 어디로 가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있으면 투자 기회는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뭐 AI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주가는 주가의 수준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K-팝도 주가 많이 조정받았어요. 지금 한 30% 정도 지금 다 조정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K-방산도 있잖아요. 올해 뭐 전혀 언급도 없었던 K-방산이라든지 이런 그 산업들이 미래에서 좀 분명한 영향력을 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9월이잖아요.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제 점점 내년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네. 내년을 기대할 때는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2차 전지가 이맘때쯤에 완전 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올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2차 전지는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올해 아무 말도 없었던 주식 중에서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었고 내년에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스터디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AI,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이 좋다라는 거는 탑다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바텀업 관점에서 종목들을 피킹하실 때는 올해 그냥 재미가 없었지만 큰 그림에서 맞고 그리고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의 대이동 시대에서도 주식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막 신청하고 법원에서 SEC 그 판결이 뭐 잘못됐다고 했나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이슈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네, 미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2024년까지 내다본다면 암호화폐가 뜨겁나요? 아, 안 뜨겁나요? 전혀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아, 지금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노관심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제 주변에 이제 온도 차를 느껴보면 네.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거의 요즘에는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래량에서도 딱 나오는데 아 맞아요. 예, 거래량이 좀 아예 없죠. 이건 노관심이라는 얘기예요. 아무 네.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뭐 별 얘기가 없었던 그런 이제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작년 말 대비 비트코인이 모든 자산 중에 제일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쓸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좀 약화된다라는 것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이제 올해 3월 달에 SVB 은행이 뭐 망한다는 얘기 나올 때 비트코인 올랐던 것처럼 미국의 힘이 더 세진다라는 것이 미국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방적으로 미국만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 자산을 어디다 지켜놓을 거냐 저장해놓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비트코인도 반드시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헤지펀드에 계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적은 어떤 자산이 이렇게 적은 거는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그 롱숏 뭐 이런 게 기관들이 좀 많이 뭐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개인들이 그래도 관심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 비트코인 시장,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뭐 무슨 저 뭐 아연 시장 무슨 시장 있잖아요. 그 시장에 돈이 새로운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 돼요. 2020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개인들이 주식 안 하던 개인들이 돈을 싸들고 주식 시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돈이 들어오니까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못 보던 돈들이 뭔가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할 때 항상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 안에만 원래 있었던 돈들끼리 움직일 때는 뭘 그렇게 뭐 사고팔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어차피 번이 아는 사람들끼리 사고파는 건데 이러다 보면 거래량이 급감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량이 없는 이유는 비트코인으로 새로운 돈이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위랑 아래랑을 막아놓고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다 뭐 이런 막 설명도 하시는데 그런 거를 설득을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새로운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블랙락의 이제 비트코인 ETF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되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블랙락 ETF가 나온다면은 분명히 그때 이제 없던 돈이 들어오겠죠. 없던 돈이 비트코인 사러 들어오는 거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것도 그냥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그냥 블랙락이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거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2년 후에도 안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자산 주식 시장에 계셨잖아요. 증시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다시 막 이렇게 오르는 자산, 뭐 주식, 기업 그런 것들도 많이 관찰을 하셨었나요? 그럼요. 이게 그 뭐 변동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것이 일종의 바닥 신호예요. 왜냐면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원래 처음에 이제 주가가 오를 때는 뭐 처음에 뭐야 왜 올라? 왜 올라? 왜? 의심하면서 의심하면서 오른다고 하거든요. 의심하다가 아 이것 때문에 올랐네라고 할 때 이제 좀 더 올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야 이거 무조건 오르네라고 할 때 빠지죠. 네. 다 모든 사람이 오른 데 한 때 빠져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빠져? 아 빠질 리가 없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 이것 때문에 빠지네라고 할 때 한 번 더 빠지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서 완전히 다들 포기하고 아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다 나가고 돈 빠져나가고 거래량 바닥 일대가 바닥이죠 보통.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왜 올라? 올라갈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반복된다라고 보면은 비트코인은 뭐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뭐 이 거래량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바닥 신호는 분명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컨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한 1만 2만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숫자는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 비트코인에 매몰돼 있어서 그 세계가 전부인 것 같고 그쵸.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좋아하는 거 좋고 이쪽 시장 좋아하는 거 좋지만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죠. 그렇죠.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지. 네. 그러나 저는 그런데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뭐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러면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글쎄요. 배분을 나눈다면은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AI와 관련된 저는 좀 안정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위주로 포트를 많이 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은 좀 일부 트레이딩 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이요? 네. 와,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뭐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저걸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저는 좀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